안녕하십니까. 건프로 연구소의 건담 박사, 이 박사입니다. 빰! 드디어 RG 뉴건담 풀도색 프로젝트로 돌아왔습니다. 이때까지 좀 게을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RG 뉴건담 워낙 잘 나온 킷이니까 도색하면 또 얼마나 멋있게요. RG 뉴건담 풀도색 프로젝트 지금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크게 분해를 해본 뉴건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워낙 잘 나온 킷이고 리뷰 영상도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분해를 해야겠죠. 도색을 하려면 분해를 해야 되고 오늘 1화에서 여러분과 함께 칠해볼 분량은 바로 프레임 도색입니다. 프레임을 이런 느낌으로 칠할 거예요. 짜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제가 잘 칠해서라기보다는 뉴건담 자체 디테일이 워낙 좋기 때문에 도색을 하면 어마어마한 디테일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네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표면 정리, 내부 프레임 표면 정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크게 분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막 분해하지는 않고 설명서에 역순으로 분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분해를 얼추 끝낸 상태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포는 400방 스틱 사포, 180방 스펀지 사포, 이렇게 두 가지 사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400방으로 게이트를 없애고 180방 스펀지 사포로 잔흠집을 제거해 보도록 하죠. 자, 400방으로 게이트를 제거해 주시고 180방으로는 잔흠집을 제거, 이런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딱후딱 해보죠. 표면 정리가 끝난 파츠들은 스펀지에 꽂아서 도색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는 스타브라이트 아이언이란 컬러를 입힐 예정이기 때문에 블랙 서페이스로 일단 밑바탕을 깔아주고 스타브라이트 아이언 메탈릭 컬러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몇 부분, 실린더 파츠죠. G28번 실린더 파츠는 스타브라이트 골드로 칠할 예정이고 G24번 안쪽 실린더 파츠는 실버로 칠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부 메탈릭 계열이기 때문에 블랙 서페이서를 먼저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랙 서페이서입니다. 블랙 서페이서, 일단 메탈릭 하기 전에 블랙 서페이서 올리는 게 발색이 좋기 때문에 블랙 서페이서부터 칠해보도록 하죠.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건조를 마친 블랙 서페이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촉촉하게 적시는 느낌이었지만 마르면서 이렇게 디테일도 드러나고 착 달라붙는 느낌이 됐네요. 자, 이제 바로 가이아노츠 스타브라이트 아이언을 올려보도록 하죠. 실린더 안쪽입니다. 안쪽 실린더는 실버로 칠하기로 했었죠. 마찬가지 가이아노츠 스타브라이트 실버로 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바깥쪽 부분은 스타브라이트 골드로 마저 칠해 보도록 하죠. 스타브라이트 아이언, 스타브라이트 골드, 스타브라이트 실버로 도색을 한 뉴건담 프레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완성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실린더 부분이 외부 장갑을 씌워도 보이는 부품이죠. 보이는 부품은 굉장히 잘하자 라는 게 저의 모토이기 때문에 실린더 부분은 분할을 해서 좀 칠해볼 예정입니다. 위에 불그스름한 이 색깔이 바로 카퍼입니다. 제가 이걸 이름을 안 적어놨는데 아마 IPP 카퍼인 것 같아요. 마스킹을 통해서 한번 칠해보도록 하죠. 요거 보이는 데는 잘해야 돼요. 보이는 데는 엄청 열심히 할 거야. 마스킹 테이프로 카퍼를 칠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마스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런 홈 같은 부분은 이 수시계 같은 걸로 잘 붙여주셔야 안쪽으로 안 스며들게 잘 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킹을 예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뿌릴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는 만화 소비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연성진으로 요거 정도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IPP 카퍼. 아, 오늘 또 이렇게 만화 소비를 약간의 만화 소비를 통해서 카퍼까지 도색을 해봤습니다. 도색이 잘 됐나 한번 떼봐야겠죠? 네, 깔끔하게 마스킹이 됐네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회색, 약간 튀어나온 몰드에 은색까지 지금 도색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붓도색입니다. 네, 붓도색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몰드가 확실한 부분은 미리 먹선을 한번 넣고 경계선을 만들어 준 다음에 붓도색을 하는 게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몰드가 확실한 부분만 먹선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선 넣을 도구는 패널라인 액센트네요. 먹선이 마를 동안 부분 도색을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전에 실린더와 무릎 뒤쪽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조립 전에 미리 도색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할 것 같아서 조립 전에 미리 붓도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도료는 점원 그레이, 크롬 실버, 티타늄 골드입니다. 종이 팔레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종이 팔레트가 좋더라고요. 찢어서 버리면 되니까. 세필과 평붓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실린더 윗부분에 회색 점원 그레이로 붓도색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이어서 무릎 뒤쪽 파이프 부분도 안쪽은 실버, 바깥쪽은 점원 그레이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프 부분을 크롬 실버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세척은 저는 바이아노츠 붓세척 용기를 쓰고 있는데 에나멜 도료기 때문에 에나멜 신나 도료 같은 붓세척 용기에 이렇게 붓을 세척해주시면 되겠네요. 붓이 마르면 붓질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한 번씩 붓이 뻑뻑하다 싶으면 세척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컬러 크롬 실버입니다. 또 면적이 좀 넓을 때는 평붓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먹선으로 경계를 줬던 고관절 부분도 바깥쪽은 은색, 안쪽은 골드 이렇게 칠해보도록 하죠. 네, 조립 전에 미리 도색을 해본 실린더와 고관절 파츠입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조립을 해서 한번 여러분과 붓도색을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리 프레임 조립을 끝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일단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점원 그레이로 음각 부분을 좀 눌러준 느낌이죠. 약간 음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음각 부분만 붓도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점원 그레이로 안쪽 음각으로 파인 부분부터 먼저 칠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 너무 막 칼처럼 칠해야 돼 이런 압박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게 조금 튀어나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워싱하듯이 에나멜 신나로 닦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칠해주시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점원 그레이부터 한번 음각 부분 칠해보도록 하죠. 음각 부분에 점원 그레이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깔끔하지 않아요. 대충대충 도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 음각이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만 닦아내면 되기 때문이죠. 에나멜 신나와 피니쉬 마스터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피니쉬 마스터에 에나멜 신나를 묻혀주고 워싱을 통해서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보죠. 양각 부분만 남고 음각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워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음각 부분에 점원 그레이를 워싱을 해봤습니다. 사실 워싱하다가 지워지시면은 다시 한 번 더 칠하고 하면 되니까 과감하게 칠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롬 실버와 티타늄 골드로 포인트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포인트는 말 그대로 포인트니까 살짝씩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기 금색 아주 살짝씩 포인트를 줘보도록 하죠. 튀어나온 부분에 포인트. 여러분들과 골드 포인트와 실버 포인트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야 뭔가 좀 복잡해 보이네요. 워낙 디테일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도색을 해줘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해 보이는 RG 뉴건담입니다. 여기서 근데 끝내기가 아쉽죠? 뭔가 아쉽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필살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크롬 마커입니다. 모로토 크롬 마커 오랜만에 등장을 하네요. 크롬 마커의 효능은 뭐 여러분들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크롬 마커의 효능은 상단 카드 확인해 주시고요. 포인트가 될 만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크롬 마커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죠. 여기 아래쪽 음각 동그라미, 관절 사이의 동그라미.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티커로 하셔도 되고 크롬 마커로 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살기 크롬 마커 한번 써보도록 하죠. 약간 삑사리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작업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아 역시 크롬 마커. 아 굉장히 포인트가 되죠. 아 요 안쪽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짜잔. 아 굉장히 반짝반짝한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도 들어있으니까 스티커로 작업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점원 그레이, 크롬, 실버, 티타늄, 골드를 이용해서 부분 도색을 맞춰봤습니다. 물론 모로토 크롬 마커가 굉장한 포인트를 마지막에 준 것 같네요. 크롬 마커는 한 2, 3일 정도 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져지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영이 굉장히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팔 부분도 쪽에는 점원 그레이, 관절 쪽에는 모로토 크롬 마커 혹은 뭐 금색, 은색 그렇게 이용해 주셔서 도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색은 딱 정해놓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작업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탕색은 꼭 캔 스프레이나 에어브러쉬, 라카 도료로 칠해 주셔야 에나멜 신너에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캔 스프레이나 에어브러쉬로 밑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진 뉴건담 풀도색 프로젝트의 목표는 바로 코팅판처럼 칠해보자! 이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외장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티타늄 피니쉬, 코팅판 느낌이 나는 도색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변해가는 알진 뉴건담 풀도색 프로젝트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하단 댓글 이용해 주시고요. 1화 프레임 도색편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추천은 뉴타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지요. 아 끝으로 에나멜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지워져요. 마감하기 전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RG 뉴건담 풀도색 프로젝트 2화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또 언제 본담.